제1야당의 당명의 국민의 짐이 뭡니까? 지사님이 국회에 충고를 할 수준이 됩니까? 그 위치가 됩니까? 제가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국민이 한 사람이어서요.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 그런 궤변을 계속 늘어놓을 겁니까?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지사님 참 대단하시네. 예? 울산 중구가 지역구이신 박성민 대중연합 박성민 의원님의 호세가 지원되니까 다 지원받는 거 아니냐. 모든 사무가 국가.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만은 네. 네네. 뭐 국정감사가 당연히 처음입니다. 네. 그런데 우리 지사님이 대국회에 대한 뭐 여유로움은 좋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뭐 무죄 받으셔서 그런지 거침이 없으시고 굉장히 도전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네. 홍보 예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. 어제도 다른 의원님들 질문을 드렸습니다. 다른 예산만 홍보 예산에 대해서 야당 의원 지적에 네. 1배 수준의 조작과 선동, 이러니 국민의 짐. 그런 말씀하셨죠? 네. 제가 짐이라 한 게 잘 하셨습니까? 짐이라는 조롱을 듣는 이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런 말씀하셨죠? 국정감사에서 묻는데 예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까? 무슨 말씀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. 이재명 지사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 네. 대국회에 대한 또 국회의원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? 저는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. 예를 들면 예산을 비판하려면 너무 정치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? 제가 그 두 배를 제1야당의 당명의 국민의 짐이 뭡니까?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충고를 드린 거예요. 지사님이 국회에 충고를 할 수준이 됩니까? 그 위치가 됩니까? 제가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국민이 한 사람이어서요.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다른 당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. 그럼 박수영 의원님은 왜 예의를 안 지키십니까? 그 박수영 의원이고 개인 의원이고 제1야당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. 저는 충분히 지켰다고 생각합니다. 국민의 짐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예의를 지킨 겁니까?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아니 그런 궤변을 계속 늘어놓을 겁니까?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당명을 가지고 국민의 짐이라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? 국민의 짐 진짜 안 되기를 바랍니다. 지사님 참 대단하시네. 예?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반장으로서 우리 수가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 국민의 힘이라는 명확한 당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짐이라는 조롱 어린 용어를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내가 뭐가 잘못된 게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공인으로서 또 수감자로서 정말 이거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유감을 좀 표면 유기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. 그 원활한 오후에 감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그 지사님께서 네. 좀 말씀을 해주시죠. 네. 그 사과는 마음에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. 자, 우리 지사님 네. 말씀하시죠. 네. 예. 하여튼 그 저의 말씀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뭐 선의에서 드렸던 말씀 한번 드리고 다만 그게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상처받을 수 있는 점들을 제가 인정하고요.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8시